이제 오늘 시간이 좀 있고 해가지고 멀티모달 AI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했는데 오늘 한번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네요. 이전 단계가 지금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 오픈 AI사의 챗GPT 같은 것이 바로 텍스트 기반의 AI입니다. 그래서 그걸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학습 데이터 외에 학습 데이터가 텍스트, 문자 외에 비디오, 이미지 이런 걸다 함께 쓰는 것을 바로 멀티모달 AI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기자분이 개념을 잘 정리해 놨네. 멀티모달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양식, 모델리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을 지닌 인공지능이다. 쉽게 얘기하면 학습하는 데이터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그림 잘 그려놨네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소개했던 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지 않습니까? 그건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서 투입되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문자화된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문자만 입력이 되게 되면은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문자만 입력해가 만든 그런 AI는 데이터 처리나 통계, 텍스트를 검색해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과 비슷한 추론을 할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크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크다만 집중하게 되지 말이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언어 모델 AI, 대규모 언어 모델 AI는 한계가 명확한데 인간이 기존에 생산한 텍스트를 학습한 AI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사용자가 새롭게 입력한 이미지 등 정보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상황이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드시 대규모 언어 모델은 텍스트 외에 멀티모달이 돼야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AI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예.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대화형 챗봇을 넘어가지고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드는 방법을 제가 뭐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X축에는 텍스트, Y축에는 이미지 이게 이런 조합이 돼서 하나의 학습 데이터 셋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야 상황과 맥락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 학습하고 그래야 범용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LLM 텍스트에만 기반을 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는 인간의 추론 능력을 그대로 카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추론 능력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반드시 멀티모달 AI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감각 입력을 조합하여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더잘 반영합니다. 상황과 맥락을 이해를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주 잘 정의한 것이 LG AI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감각 가운데 시각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인간은 수많은 정보를 추상화하여 상징화한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시각정보와 언어정보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지만 추상화된 공간에 서로 연결되어 인간의 인지능력을 제공합니다. 시각화된 정보하고 언어정보가 CS로 이런 입력이 돼야 인간의 인지능력에 가까운 AI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비주얼 데이터, 랭귀지 데이터 두 가지가 입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멀티모달이다. 그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즘에 뭐 인간의 추론 능력을 뛰어넘는데 5년이 필요하다, 10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의 텍스트를 입력해서 만든 LLM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멀티모달까지 가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보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LG AI 연구원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 그래도 가장 빠른 데가 기업이니까 기업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연구가 진행됐냐. 그래서 여기에 LG 연구원의 AI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LG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XR1이라는 것을. 그걸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서 이런 멀티모달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그걸 담당하고 있네요. 멀티모달 랩의 이순영 랩장. 이분이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어렵지만 이 이순영 랩장의 인터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 정도까지 지금 왔구나. 보시죠.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고 사고하는 멀티모달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일상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당히 진행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입력되는 것이 비주얼 데이터하고 랭귀지 데이터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랭귀지 모델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심 가지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 소위 한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당신 분야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자가 잘 물었네요. 멀티모달 기술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딱 이름 진행하는데 멀티모달 기술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이미지 생성 기술의 확장입니다. 기존에는 텍스트로부터 스틸 이미지를 생성한 기술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것을 시간축으로 확장해 숏폼이나 롱컨 텍스트를 가진 비디오 생성 기술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멀티모달 모델은 프롬프터 문자 여러분들 문자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은 디자인 같은 이미지만 만들어줬는데 앞으로는 1분짜리 3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숏폼 롱 컨텍스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가끔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페인팅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 또 뭘 소개했습니까? 숏폼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텍스트로 된 이름 주문을 하게 되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AI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큰 축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 분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것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실험 데이터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를 결합하여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임상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MRI를 촬영한 겁니다. 그럼 MRI 촬영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하고 뭘 불러오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텍스트
정보를 불러오는 겁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 이런 부분을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비주얼 데이터하고 기존의 여러분들 연구 결과를 결합을 시킨 비주얼 데이터하고 그다음 비주얼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MRI 촬영을 훨씬 더 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멀티모달 AI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트렌드는 인바디드 AI인데 멀티모달을 이용해서 이미지 음성을 입력으로 받아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제어하는 기술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네요. 예. 롱 컨텍스트는 거대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을 더 길게 제공해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여러분들 질문을 길게 정확하게 던지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주거든요. 그 롱 컨텍스트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여기 이제 멀티모달 랩에 수행하는 연구 분야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네요.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생성 기술, 이미지 제너레이션 AI 기술을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지금 연구가 되어 있네요. LG AI 연구원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바꾸거나 스타일을 바꾸는 이미지 에디팅 분야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LG 화학에서 신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신제품의 이름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신제품을 담는 과학이나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데 그게 AI가 하는 겁니다. 문맥을 엮는 겁니다. 오일을 담아야 되고 고객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핑크빛에게 여러분들 용기 디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미지를.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 제너레이션 AI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마음에 들면 또 수정하는 겁니다. 아 용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이미지 에디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지금 수행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또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또 나오네요. 예, 이게 이제 이미지를 다 만든 겁니다. AI를 이용해 가지고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 보시면 예, 화장품 용기나 패키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LG 생활건강과 협업해서 LG AI 연구원의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술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크,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 뭐 악을 쓰고 뭡니까 고함을 질러도 세상은 가는 겁니다. 회사들이 이렇게 이름들 뭐죠? 용기 같은 거, 예? 디자인 같은 걸 위해 가지고 LG AI 연구원하고 이런 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겁니다. 더불어 이미지 언더스탠딩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 연구, 이미지 에디팅 연구, 이미지 언더스탠딩 연구입니다. 이미지 언더스탠딩 연구는 뭔가 하니까 이미지 캡션이라고 캡셔닝, 캡션이 뭡니까? 자막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를 가장 잘 정확하게 여러분들 풀어 쓸 수 있는 캡션을 요구하는 겁니다. 응? 입력된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텍스트를 생성한 기술이 바로 이미지 언더스탠딩 연구입니다. 그죠? 역시 그러니까 기자들 쓰는 걸 보다 가끔 연구원을 들어가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멀티모달 모델을 LG AI 연구원은 세 가지로 좀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텍스트를 넣고 문자를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연구. 제너레이션한 다음에 다시 문자를 더 수정해서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연구. 그리고 또 뭐까지 합니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술. 예, 이미지 언더스탠딩 혹은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 분야는 메디컬 데이터 어널리시스입니다. 기존의 의료 데이터 연구는 임상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데 최근 멀티모달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임상 실험 데이터 혹은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까지 함께 이용한 모델의 개발이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영상물하고 그 다음에 영상물과 관련된 텍스트 이미지를 결합해가지고 뭐죠?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종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멀티모달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